오늘은 9월 1일 그리고 오늘도 택배가 와서 뜯을 것입니다. 택배가 오늘은 이렇게 두 개 왔는데요. 두 개 다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벤트 당첨이 돼서 받은 메이블린 뉴욕 포스트카드 프롬 뉴욕 팔레트고요.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저렴한 두꺼운 종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튼튼하게 생겼네요. 얘는 누드 포스트카드라고 써있고 누드 인 더 시티? 박스 뒤에 이렇게 컬러가 나와있는데 이거랑 이 실제 이 컬러랑 너무 다른데요? 실제 컬러는 완전 브라운이에요. 이거 박스는 약간 코랄 브라운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스틸라에서 온 건데요. 이것도 스틸라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상 섀도우 팔레트인데 원래 이렇게 새로 제품 나오면 그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벤트를 하거든요. 이 풍성단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결국에는 이제 리뷰를 올려달라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본품이죠. 스틸라 로드레스 트래블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스틸라 팔레트가 제가 지금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소울 팔레트랑 매트앤메탈 맞나? 하여튼 그거 있거든요. 사실 그 둘 다 사용기한이 지나긴 했는데 가루 타입이랑 섀도우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앞에 이런 나침반 그림 같은 게 이제 그려져 있고 이거를 갖고 싶었던 이유는 이 엄청나게 화려한 색깔들 때문이에요. 이 민트색이랑 오렌지랑 전체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약간 저걸 어떻게 써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또 잘 쓰면 예쁘잖아요. 이런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오늘 온 택배는 이거 두 개가 다고 제가 얼마 전에 방에 있는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자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아마 저의 첫 번째 룸투어 영상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문에서 보면 저기 이제 우리 김유자 고양이가 있고요. 유자야? 유자야? 그리고 원래는 이 침대가 헤드가 저쪽 벽에 그리고 이쪽 벽에 이렇게 붙어서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누운 상태로 불을 끌 수 있는 최적의 저기 환경이었는데 지겨워가지고 침대를 절로 한번 밀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만 얼마 주고 산 노트북 테이블인데 그냥 이렇게 침대 옆에다가 놓고 협탁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페트는 마트에서 샀어요. 저 다니는 요가에 카페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미끄럼 방지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매트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동네 마트에서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딱 하나 있길래 저도 샀습니다. 똑같은 걸로. 이불을 새로 사고 싶은데 솔직히 깔끔하게 집에 이불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냅두고 굳이 새 걸 사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화려한 컬러가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화장대랑 저 화장품 선반 이런 건데 이게 원래는 화장대가 여기 벽에 있었고 이 화장대가 벽에 붙어 있으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화장대 거울에 붙이는 전구를 사고 싶었지만 귀찮아서 안 사고 미루다가 그냥 화장대를 옮겨버렸어요. 이 블러셔 이것도 원래 가로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세로로 넣으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바꿨어요. 여기 이제 틈바구니가 남아가지고 전 이렇게 공간이 남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있는 박스예요. 어쨌든 빈 박스는 아니고 정리가 안 되는 이런 화장품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놨고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산 과자들인데요. 이거를 전 좀 기대하고 샀거든요. 이게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또띠아 칩이에요. 나초. 살사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치즈는 먹었는데 그냥 너무 무난하고 너무 익숙한 그 맛인 거예요. 그래서 안 살라고요. 두 번 다시. 여긴 이제 노트북 테이블이고요. 전 유자 물그릇이고 이 책상은 이케아에서 샀는데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애매하지만 어쨌든 서랍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이 바뀌었습니다. 유자 어떻게 생각해? 진짜
진짜 너 성격 나쁘게 생겼다. 수능이 왜 이렇게 쉬워? 이 카메라는 되게 잘 쳐다보네? 핸드폰 카메라는 절대 안 쳐다보는데? 왜? 왜 그랬어? 어디가? 야, 어디가? 내가 귀찮아? 오늘도 택배 이만큼 와 있어서 뜯으려고요. 일단 이거는 어제 온 건데, 이거는 유튜브에 리뷰 영상을 올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딱이 투쿨 쉐딩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을 한세 통, 네통 썼거든요. 엄청 많이. 그래서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2호 모던 컬러. 아, 이게 앞에 판이 좀 다르네요. 얘가 오리지널, 얘가 모던. 사실 저는 이 웜브라운도 되게 붉은기, 노란기가 많이 빠진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완전 달라요. 얘는 완전 좀더 하얀, 약간 메밀 색깔 같아요. 그 다음은요, 제가 자라에서 옷을 샀는데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물류센터가 다르다고 따로따로 나눠져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원피스인데 이거는 그저께 왔어요. 딱 세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좋아하는 이런 화려한 패턴의 이런 귀여운 뭘까, 카라에 허리는 뒤에가 밴딩 이런, 이건 매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여기 이렇게 수술이 달린 이런 연한 베이지색 자켓입니다. 전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귀엽잖아? 와, 완전 잘 샀어.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걸치면 좋을 주머니가 없어? 말도 안 돼. 11번가에서 거울을 샀어요. 화장대가 의자랑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거울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거울을 사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이건 이케아 거울이거든요? 이런 거울을 샀습니다. 얘가 원래 거울. 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엄청 낮은 거울을 쓰고 있었네. 그리고 다른 거 만져야겠다. 이거는 방금 전에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주시고 가셨어요. 이런 겁나 새빨간색을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뚜껑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리플레저 컬러 스위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스터앤에서 온 리뷰용 제품입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브로우 두 개. 이런 깎아 쓰는 아이브로우 진짜 오랜만이다. 이만큼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이래요. 컬러가 엄청 다양하고 총 11컬러 전 색상을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무난한 갈색 같은 컬러도 있는데, 베이비 피치 이런 컬러가 있어요. 이거 하나 먼저 한번 뜯어봅시다. 약간 그눈 밑에 쓰기 좋은 그런 깜찍한 아이라이너인가 본데, 엄청 잘 그려져. 뭐야? 이건데요, 잘안 보이죠? 이 카메라가 뷰티 카메라는 아니라서. 엄청 잘 그려지고 엄청 잘 스무징 된다. 물티슈로는 안 지워지네요. 여긴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이니까.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슬림 아이 펜슬. 이거는 오토 아이브로우래요. 아까 저번에 이제 깎아 쓰는 아이브로우가 있었고, 이렇게 돌려 쓰는, 오, 가느다란 타입의 아이브로우네요. 당연히 그 세모난 모양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잘 그려지잖아? 약간 단단한 아이브로우예요. 그리고 얘네는 펜 라이너? 이렇게 생긴 그냥 붓펜 라이너고.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카라. 얘는 약간 이렇게 생긴 마스카라고, 그냥 파워프루프 마스카라래요. 스마트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택배에도 끝. 카메라 챙겨왔는데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는 이런 브이로그. 어디가 입이야? 어?
이게 입이야? 이게 입이잖아. 이거는? 똥이네 얘. 똥이라고? 어. 똥이잖아. 그거 별로. 아니야? 토이스토리의 포키. 아 몰라. 귀엽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뿌리 탈색을 셀프로 했습니다. 제가 뿌리 탈색을 셀프로 옛날에 딱 한번 해보고서 아 뿌리 탈색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미용실에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기엔 이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버려가지고 그냥 했어요 집에서. 그 탈색약은 11번가에 탈색약 치면은 제일 싼 게 이제 개당 340원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로는 안 되고 저희 뿌리 탈색하는데 4개인가 들었거든요. 좀 긴 머리 탈색하려면 최소 1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뿌리 탈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 특히 여기 앞에 나는 내 얼굴을 이 앞에서밖에 볼 일이 없으니까 사실 뒤통수가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여기 딱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것만 신경을 쓰는데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탈색이 된 것 같은데 내 기준치가 좀 낮긴 해요 원래. 여기가 약간 들되긴 했거든요.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이게 조금 더 버티면 이렇게 색깔이 맞춰지는 거 맞는데 두피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중도 포기해가지고 이런 색이 됐어요 여기. 지금 이 노란 머리를 조금 더 유지하고 다다음 주쯤에 그 핑크색으로 마지막으로 이 위에다가 한번 컬러를 입힌 다음에 갈색으로 덮을 겁니다. 염색약은 이미 다 사놨어요. 푸딩 염색약으로. 하고 있는. 그만. 왜 내가 게임할 때만? 왜 네가 게임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게임을 하기 때문에. 끼지 마세요. 저 안 그래요. 엄청난 거리두기. 로프에서 세레알레 이거 샀습니다. 이거 오는데 거의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사고 5개 정도? 이거는 사은품.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거든요. 핸드 손 소독제인데 이거 냄새가 엄청 강해요. 그리고 이것도 사은품. 귀여운데? 마카롱 밀착 퍼플. 그리고 내가 진짜 산 거 이제부터. 일단 이거 딴달걀 스킨밤 세트.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 근데 이번에 눈크 세일할 때 마침 또 세일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갖고 싶었던 스킨밤이랑 이게 원래 이것만 갖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하는 가격이나 이거 세트 하는 가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광채 피부 이런 표현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유 되게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데어루즈 투고 키트 근데 이걸 왜 샀냐면 내가 쓸 건 아니고 친구들 하나씩 주려고 샀어요. 그리고 사실은 쿠폰을 쓰기에 금액이 모자라는데 이거 하나 딱 넣으면은 쿠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다. 내가 안 쓸 거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일단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립스틱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몇 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산 거 데어루즈 컬렉션. 데어루즈랑 이지 필터 팔레트 컬렉션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얘는 그 벌프스톤. 그리고 얘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만 있던 거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닝 베이킹. 이것도 사봤어요. 이거는 데어 컬렉션. 얘는 살사 레드. 얘도 이제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 얘는 이렇게 미니 립스틱이야. 잠깐만. 나 미니 립스틱 싫어. 이게 본품이고 이게 립스틱인데 이게 살사 레드. 이런 컬러.
버번디 가을에 딱 맞는 이런 컬러인데 미니리프팅 뭐야. 얘가 살살헤드 이름이 딱 이런 버번디 글씨가 안 보이는데 뭐 어쩌고도 조수했어요. 이런 브라운 베이지. 근데 대학 컬렉션 또 샀거든요. 하나 더. 이게 2호 페어리 비즈. 얘는 요런 색깔. 얘는 데어로즈 벨벳 룩 큐리어스라는 컬러. 요런 이거 예쁜데? 진짜 이제 진짜 구성 잘 보고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쓸 건 아니고 이벤트 나눠주는 그거 하려고 샀어요. 미샤의 빅볼렌 리뉴 스페셜 세트. 앰플러랑 크림. 이게 빅볼렌 리뉴 세트가 되게 많던데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저는 이 앰플러랑 크림 조합이 그나마 제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봤고. 설마 택배 온 노플인가? 환진 택배 트럭이 있나? 아니네. 아무튼 이따가 뭐 택배 또 오면 또 까든가 그렇게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오늘 올 택배 또 와가지고 이거는 메이크힐에서 온 거고. 근데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네. 저는 서포터즈 제공 제품이고요. 이거 이번에 아이크라운에서 새로 나온 거래요. 일단 이거는 팔레트. 이건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뭐지? 저 얘랑 같이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낮에 메일 온 거 봤는데 골드 크라운 컬러고 당연히 브러쉬일 줄 알았는데 아이라이너가 들어있는 이런 팔레트는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컬러는 이렇게 약간 코랄 골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글리터인데 글리터 다섯 컬러인가 봐요. 아 여기 내용물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팁이 들어있고 팁이 굉장히 가늘고 약간 묽은 편. 유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중. 야. 택배 뜯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자 화장실 청소하다가 유자 화장실 플라스틱이거든요. 깨뜨렸어요. 부러뜨린 딸도 깨뜨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유자 화장실 인터넷으로 새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루나에서 온 건데 리뷰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요. 이렇게 구성이 괜찮은데요? 그래서 얘는 약간 골드 베이지 그런 거고 얘는 코랄, 얘는 드라이 로즈. 그리고 이거는 쿠모에서 온 건데 쿠모가 비건 브러쉬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브러쉬 홀더. 나 학교 다닐 때 그 미대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메고 다니는 바주카포 있죠. 그거의 미니 버전 같아. 이거 두 개는 퍼프, 멜로우 퍼프라고 하는데 이런 퍼프입니다. 보들보들. 그리고 얘가 브러쉬. 이거 나 있는 건데 쿠모 핑거팁 브러쉬입니다. 이게 이렇게 손가락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섀도우 블렌딩 하기에도 좋고 립 이렇게 블렌딩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글리터 이렇게 얹기에도 되게 좋아요. 제가 진짜 아껴 쓰고 있어요. 파우더는 크루 선물박스인데 이거 원래 다음 주에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빨리 와가지고. 근데 이거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다 지난 기분이 굉장히 약간 슬슬합니다. 골든 브릭스 수제 카라멜 세트. 고급스러워.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맛이 다 다른 건가 봐. 이거는 뭘까? 젠틴 아이 텐트 크림. 엔트로사이트. 엔트로사이트 디카페인 콜드브루. 롤링 파스타 왔는데 지금 4시 45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는 수공이고 저는 가디건을 샀습니다. 나 이제 못 내겠다. 나와. 나와. 눈 밑에 반짝이가 예쁘죠? 아이고 힘들어. 지금 요가 갔다 왔는데
택배 여기 이렇게 와 있어서 이거 열으려고요. 아,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이거는 에크멀에서 온 거예요. 선물로 또 보내주신 건데 쿠션이랑 선베이스고 에크멀에서 베이스 제품으로 구성된 노모어 라인 신제품이래요. 선스크린인데 아, 이름이 너무 귀엽다. 얘는 반당반당 보동보동. 이게 이제 쿠션 쿠션앤 컨실라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 에크멀은 진짜 딱 그 감성이 있어. 얘가 컨실러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쿠션이겠죠? 이거를 이제 써보고서 인스타에다가 또 감사하니까 자랑을 해야겠죠? 그 다음 요거는 바닐라쿠에서 온 거고 쿠션이에요. 이것도 요즘에 쿠션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나봐. 이게 커버리셔스 파운데이션이 쿠션으로 나온 건가봐요. 얘는 이제 리뷰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박스에 보이 담아서 깔끔하게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처음에 이거는 연락을 받고서 굉장히 행복했던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뭐냐면 제 인스타나 유튜브를 오랫동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킨푸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스킨푸드, 스킨케어도 다 되게 잘 맞고 스킨푸드 뭐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색조 이런 것도 저한테는 진짜 잘 맞더라고요. 뭘 보내주셨냐면 이렇게 차가워지는 겨울에 맞는 얘는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이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스킨푸드로 프로폴리스 에센스 딱 바르면 속당김도 없고 피부 푸석한 것도 없어지고 피부 되게 매끈하고 촉촉하고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예전에 처음에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3통인가 4통인가 썼을 거예요. 예전에 한동안. 이거는 시스터엔에서 보내주신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제품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쿠션이고 컬러는 세 가지. 오늘은 이거 마켓비에서 선반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립할 겁니다. 이걸 왜 샀냐면 가습기를 바닥에다 놓으면 안 된대요. 근데 마땅히 올려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샀어요. 이거 뭐죠? 왜 안 맞죠? 원래 이렇게 약간 휘어있는 앤가? 잘 모르겠네. 그래 방향 그런 거 없잖아. 오빠 이상해. 이거 왜 이래? 뭐가 문제니? 다리가 안 맞는 거야 사이즈가? 아무튼 이렇게 가습기를 올려놓고 이 밑에 칸에는 나의 카메라 그리고 추울 때 덮는 담요를 올려놓으려고 이런 선반을 샀어요. 오, 나 핸드크림! 죽네. 뭐야, 이거 선쿠션? 선쿠션. 이거 새 거야. 선쿠션 여기도 있어. 이건 한 번 쓴 거야. 색깔이 그냥 하얀색이야. 얘도 하얀색일걸, 그냥? 걔 안 까봐서 모르겠네. 비타민 B는... 야, 풍선껌 향나. 이거? 이거 바르면 거품 올라와. 어? 거품 올라와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흡수돼. 스크린 뭔지. 뭐야? 병풀 나가지면 안 되냐? 저도 그래. 아, 병풀? 병풀. 이거 쑥이야. 부러졌어? 어떻게 그런 일. 그럼 내가 가져갈게. 근데 안 들어가. 어떡해? 눌러 살짝. 살짝 눌러서 쓰면 그거 드라이기로 녹여가지고 립밤? 저기 살짝 살살 하는 거 봐. 이거 이쁘다. 얘도 이쁜데? 이거 민지 색깔 맞지? 하나는 민지 색깔인 거 같아. 이거네. 얘는 이건 찰스색이다. 반짝이가 있어. 근데 찰스 반짝이는 안 바르잖아.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맛있는 냄새나. 맛있겠다. 일단 요거는 민지 주자. 그래. 하나씩 지워볼까? 내가 부러뜨린 걸 지울게. 착색 잘 됐다. 짝! 왜 올라간 거야? 지운 거 맞지? 친구들아? 이렇게 네 개야. 근데 얘 빼고 뭐가 다 얘네 두 개는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저건가 봐. 핑크? 물광이 더 좋아. 감사합니다.
아, 시켰다. 나도 먹고 싶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반짝이나 살살 줄까? 그래. 그래. 쓰기 싫어서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살수가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 왜 저렇게 멋쩍게 웃으면 돼, 얘기하는 거. 나 아무거나. 너네 봐주나. 아무거나 하는 건 없어. 아무거나.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남거든? 여섯 개잖아. 어? 난 싫어. 7시까지? 이렇게 세 개. 그냥. 아니 오늘 아침에도 진짜 안 아팠고 하나도 안 아프고 지금도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야. 이게 속이 비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뭘 먹는 순간 아픈 거야. 어? 케첩은 안 주나? 갈라보면 거의 안 하지. 힘을 빨리 낮춰. 아. 야 냄새 장난 아니다. 낡아가지고. 그래 이거야. 떴으니까 누가 가져가야 돼.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어. 야 대박. 야 생미야. 아무도 도와주지 마. 생미야. 아니 너 걸 대라고. 너 걸 대라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요.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그래. 장난 아니야. 이거를. 그래 그래. 그래. 감독님이세요. 저거 이 진경대는 인상견이라고. 진경. 팔 들고. 뭘 찍고 싶은 거야? 다리 뛰고 아니야 저거? 맛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다리 뛰고요? 어 힘들어. 집에 와서 택배를 뜯을 건데 머리색이 잘 안 보이네. 약간 보라, 회색, 핑크 그런 느낌이거든요. 첫 번째는 미샤에서 오는데 데어 틴트 미러 슬립이라는 게 두 컬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티스트리에서 온 건데 버블 토너입니다. 이게 밑에 보세요. 이게 버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얘를 흔들면 이렇게 섞입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꺼내서 화장품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또 이 버블들이 다시 깔아앉으면서 지금 깔아앉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깔아앉으면서 아까처럼 다시 캐칭이 나눠져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광고 제품으로 가지 필링 패드 토너예요. 파파레서피 이 가지 어쩌고저쩌고 라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딱 이렇게 써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파우더는 또 이제 이벤트 당첨되어서 이것도 유튜브 영상에 찍어야 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원래 쓰던 거예요. 리얼라엘의 데일리 오일 투 폼 클렌저인데 제가 인스타에 올해 봄쯤에 올렸었어요.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클렌징 오일인데 클렌징 폼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또 깔끔한 편이고 뭐 훅 당김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세안을 잘못하면 굉장히 피부가 당기는데.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이렇게 굉장히 큰 박스가 왔는데 얼루어에서 온 거예요. 얼루어에서 원래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해요. 원래는 오프라인 이벤트라서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가서 뭔가 체험하는 부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샘플만 보내주는 걸로 하나 봐요. 어쨌든 첫 번째는 미리코스 이거는 앰플 샘플인데 이런 향수같이 생겼는데 앰플 샘플이 있고 이거는 남성용인데 브리티시엠 아쿠아포스 렌즈 에센셜 듀오 그리고 요거는 비욘드의 미라클 포레스트 컨센트레이트 크림 샘플. 얘는 아 웰라주 앰플. 너무 귀여워. 너무 미니어처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거는 주스툽 클렌즈 바이옴 아크 폼 클렌저.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코르였나? 이거는 어바웃미 카카도시 잡티 세럼. 그리고 요 작은 거는 비브의 차가 세럼.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써봤어요. 비브 이 세럼이랑 크림이랑 비브 선크림도 써봤는데 비브 제품들이 다 되게 좋아요. 여기도 내 기억으로는 비건 화장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리듀어라는 브랜드의 리프레싱 타임 클렌징 워터. 이거는 아 이거 요즘에 되게 올리브영에서도 많이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엘 그 생리대. 이거는 아이소, 딱 봐도 아이소의 블레미쉬 케어 세럼 2는 뭐지? 뭔가 바뀌었나 봐요. 그 아이소의 잡티 세럼의 2. 아 이거 비브 모이스트 카밍 릴리프 선. 제가 샀던 거는 튜브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허스텔러 그 세럼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른 걸 써봤어요. 근데 허스텔러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허스텔러도 약간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브랜드? 원래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좀 뜨고 있는 그런 브랜드? 이거는 에이솔루션의 크림이랑 토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그런 에센스 같은 거겠지? 그 다음은 유세린 선 포토에이징 컨트롤 플루이드. 이거는 아미니의 엑스트라 모이스처 리페 로션인데 아비노 같이 생겼어요. 되게 와우. 클렌징 오일도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통 클렌징 워터를 더 자주 쓰게 되고 여름에는 클렌징 오일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코스알엑스 그 책이잖아.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엄청난 감성적인 패키지. 저는 약간 코스알엑스 이미지가 막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옛날에 그 패드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써보고 피부가 이렇게 한번 싹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뭔 성분이 안 맞았는지 나한테는 되게 안 맞아서 코스알엑스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이렇게 더스트백이 너무 좋아요. 뭔가를 보관하기에 최고야. 이거는 여성 모발 고민을 위한 최적의 제품. 카페인 샴푸. 1회 매일 사용하며 2분간 충분히 샴푸 후 거품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용법을 적어놨네요. 어쨌든 샴푸라는 거죠.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본품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사용방법 말고는 다 영어로 적혀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인가 봐요. 그리고 유자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물을 마실까? 꿀. 이게 한 박스 될까? 귀여워. 그림자 라떼. 저번에 나 따뜻한 걸로 먹었단 말이야. 강쌤이 이거 보더니 나 다 먹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미 다 먹고 있는데 아이스 맛있대. 그거 아이스에는 딱 들어있는데? 진짜 빠른 언제 얘기했어? 빠른 떡은 숟가락으로 퍼먹으래.